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인 하나의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. 혹시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다음 카페에는 금지된 사랑이라는 카페가 존재하고 이 카페의 용도는 불륜하는 여성들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는 카페이죠. 그리고 이 카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안전한 결혼은 없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혼 남자를 알게 돼서 좋지만 안 좋은 마음이 드네요. 저는 기혼 여자이고 만나는 남자는 미혼 남자입니다. 좋은 남편 사랑하는 아이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살던 여자였습니다. 다만 제가 노는 걸 좀 좋아하고 남편은 제가 술 퍼마시고 남자 끼고 노는 걸 퐁퐁남같이 존중해줬죠. 술 퍼마시다가 한번 자버린 후로 어쩌다 금지된 사랑을 시작했어요. 서로 만나선 안 된다는 거 끝이 있는 만남인 거 알면서도 너무 좋으니까 조금만 더 만나자는 심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. 남편도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아직 너무 좋아하지만 저희 진심은 미혼 남자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아이만 없었더라면 다 버리고 이혼하고 떳떳하게 만났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. 라는 아주 놀라운 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여자는 좋은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 여자이지만 소시적 술 퍼먹고 나이트 가는 버릇을 못 고쳐서 결혼하고 나서도 그 쇼를 했는데 호구 퐁퐁남 남편은 그걸 이해해줬죠. 그러다가 이 여자는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남편을 인간적으로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건 불륜남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. 이 여자는 너무 슬프다고 말하지만 가장 슬퍼야 하는 건 이 여자가 아니라 남편이 아닐까요? 남편은 여자가 술 퍼먹고 남자 끼고 노는 걸 존중해줬을 뿐인데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벌고 저 여자 불륜하는데 자금 조달을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퐁퐁남 진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. 자, 이런 내용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이혼하고 싶어요. ATM같이 번 돈 따박따박 잘 가져다주고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참아주는 보살 같은 남편인데요. 관계리스에다가 남편을 남자로서 매력을 못 느끼네요. ATM 기계처럼 대하고 아이만 키우며 살고 싶은데 불륜을 하는 제 자신에게 정이 떨어져서 힘들어요. 라는 이 여성을 보겠습니다. 남편이 정말 보살같이 잘해준다 말하고 번 돈도 따박따박 잘 가져다 준다고 말하지만 이 여자는 불륜을 저지르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자기가 더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현실이 믿겨지시나요? 월말 부부 계세요? 남편이 지방 출장이 잦아지고 한 달 반을 비우니까 육아는 독박 육아가 되네요. 전업주부이긴 한데 독박 육아 시키는 남편 잘못된 게 아닐까요? 관계리스의 지멋대로 남편이라 ATM처럼 생각하고 말도 안 섞는데 개같이 일하고 집에 와서 밤에는 애들 봐줘야 제가 밤에 모임 나가서 불륜할 건데 지방 출장 짜증나네요. 라는 우리 전업주부 선생님의 멋진 마인드가 보이시나요? 저희 남편은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기러기 아빠 노릇 시켰어요. 아이도 고딩이라 외출 마음대로 하고 원래 모임 몇 개 있어서 여행 가서 불륜해도 의심 없고 연락도 없답니다. 여행 자유로운 거 너무 부럽네요. 라는 우리 여성들의 불륜쇼. 여러분 옆에 있게 될 여자가 저런 여자가 아닐 거라는 보장 혹시 어디 있으신가요? 소시적 노는 걸 좋아하던 여자는 재버릇게 못 줍니다. 여자가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참고 결혼을 해준다. 여러분의 인생은 다이렉트 퐁퐁남 ATM이 될 게 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. 술을 좋아하는 여자는 절대로 그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. 여러분의 여자친구 혹은 아내가 술을 마시고 모임을 좋아한다면 꼭 의심해보세요. 한심한 카페가 다음 카페에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국밥 한 그릇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슬픈 건 퐁퐁남인데 왜 불륜을 저지르는 니들이 슬퍼하냐?